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 운풍 시작합니다.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고용 지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경기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현 상황에서는 지지력이 강한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어적 장세에 적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주가는 최근에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네. 저번에 나오셔서 이제 이미 9월은 좀 약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나 횡보를 예상하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5년치 지수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 지수가 9월에 제일 안 좋았었어요. 5년 내내 9월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9월에 좋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게 있고 추석 전에는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9월에 학회가 두 개가 있어요. 세계폐암학회, 유럽종양학회. 근데 그 두 학회의 세론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고 어차피 학회에 대한 모멘텀은 한 달 전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은 그렇죠. 2주 전까지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9월이 되면 또 이제 세론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월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8월에는 이완양행의 레이저틴이 맥나자 승인 네가 있었고 다른 뭐 라이선스 아웃 딜도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9월은 조금 모멘텀이 부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쾌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완양행 이 폐암 치료제인 맥나자죠. 미국 FDA 승인이라는 큰 재료가 이제 8월에 있었고. 이때 이후에 보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 개발 이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대형 재료를 터뜨릴 수 있을까? 뭐 기대인데 일단 우수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들이 시장에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수급 개선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유한양행 승인 이후에 되게 수급이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좋아졌군요.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이 대형 제약사다 보니까 대형 제약사 중에서도 연구개발 인력이 좀 많고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대형 제약사들, 대웅제약, 뭐 녹십자 이런 회사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녹십자는 신고가도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제약사가 아닌 오히려 바이오 회사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입증을 시켜준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1조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 리가켐바이오,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았었습니다. 9월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어적인 흐름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10월 이후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면? 일단 10월도 제약바이오 지수가 막 좋았던 적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이제 10월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이랑 많이 바뀐 게 금리 인하 올해 9월에 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50BP로 된다면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10월보다는 11월이랑 12월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11월부터는 이제 통상적으로 지수가 좋았던 사례들도 되게 많았는데 11월, 12월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나 그런 큰 계약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계약들이 많이 몰려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펌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IT 쪽 특히 뭐 전기차라든가 뭐 IT,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잠깐 이제 주춤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바이오 쪽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하고 11월, 12월이라는 계절적 요인하고 맞물려서 바이오 주가 한번 시세 타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도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뭐 반도체 IT가 워낙 또 약간 네, 지지부진하니까 원래 반도체가 앞으로 잘 되겠지만 네, 네?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원래 바이오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그런 상관관계도 맞습니다.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건 재료를 다시 보면 빅이벤트가 아까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에서 열리죠? 유럽 종이학회 ESMO라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재료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학회를 보면 세계 3대 암학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회예요. 여기서 과거에 실제로도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또 K바이오 업체들이 여기서 재료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대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3대 암학회 중에서는 제일 좀 약해요. 약하긴 합니다. 물론 암학회 자체가 크기 미국 때문에 미국 암학회가 제일 세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개최되는 암학회가 조금 더 관심을 그쵸. 많이 받는데 유럽 종이학회는 일단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섹터 자체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종양학회 자체가 뭐 크긴 하지만 뭐 섹터 자체를 들어올릴 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파워 없지 있는 않을까. 이벤트는 아니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임상이 진전된 파이프라인들이 데이터를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뭐 유한양이처럼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글로벌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뭐 종양 트렌드, 암 트렌드 정도가 조금 더 우리가 볼만한 것이지 않을까. 라이센스 계약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이 업체들이 가서 이제 K바이오의 분위기를 참 한번 주목을 받게 하고 네. 이목을 끄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에스모는 참여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루닛, 티움바이오, 뭐 유틸렉스 이런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뭐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루닛도 항상 참여를 했기 때문에 루닛스코프 기반의 혹은 루닛 진단 기반의 데이터를 그냥 업데이트 해주는 정도, 예측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정도고, 티움바이오도 면역 항암제 TU218과 키트루다 병용치료 임상 1비상 추가 성과를 공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큰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학회가 있고, 그 초록이 언제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13일부터 이제 우리 추석 기간에 주로 이제 열리는 맞습니다. 그 전에 내일부터 당장 열리는 게 있잖아요. 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세계 폐암학회 WCLC라고 하는 네, 이 맞습니다. 행사가 열렸는데 이 학회는 그럼 폐암을 주로 다루는 거죠? 그렇죠. 세계 최대 규모의 네. 폐암이나 폐암만. 이제 흉부, 악성종양 특화의 학술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국제폐암연구협회가 개최를 하는 좀 큰 폐암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이 항암 신약 개발 코스닥 기업인 HLB가 간암 치료제 이 폐암학회에서 네네. 이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멜리주마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이게 리보세라니은 사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네네. 캄멜리주마은 중국 항서제약이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 이걸 두 개를 플러스해서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 병용에서 하면 있다. 뭐 이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간암 이외에 폐암에서도 뭐 그러니까 효과가 간암 있다는 치료제지만 걸 증명해 주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폐암학회에서 발표하는 네, 네, 재료가 맞습니다. 되는 건데 이게 아쉽게도 4개월 전에 이미 미국 FDA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 FDA 승인을 냈다가 승인 신청을 냈다가 이 빠꾸맞았어요 사실. 네. 그죠. 보안 요구서 사실 보안 요구서 약자로 뭐라고 하던데 이거를 이제 CRL을 네.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와라 보안해서 네. 이러이러한 점을. 그러면 이제 이걸 곧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다시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게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크게 했었으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유한양행은 한 번에 통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비교선상에 두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거는 굉장히 인정을 받을 만한 아주 센 거였지만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조금 받으면 받을 너무 수도 좋겠지만 있는 약간 네. 의심을 할 수 있는 받으면 이제 섹터에는 너무 좋겠죠. 유한양행 때처럼 또
우리는 FDA 승인을 받았다 하면서 너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당장은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섹터 자체가 지금 또 안 좋아졌다 보니까 HLB를 사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바이오 자체에 대한 수급이 워낙 많이 살짝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IT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뭐 이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에 비해서 바이오 업체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라서 우리가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사실은 미미하고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우리의 기술력에 대해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세계 페어마켓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됩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이 렉마자 데이터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제 가장 주요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 간의 임상 데이터 비교가 이번 발표의 주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초록을 보면 렉나자, 레이저티닙의 단독요법이 타그리소와 유사한 효능 혹은 안정성을 더 뛰어나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렉나자 단독요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번에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은 병용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단독에서도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제 ST팜이나 루닛 그리고 티움바이오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유한양행이 또 발군의 재료를 내지 않을까 싶.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초록 데이터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나왔어. 반영이 됐었고 네, 최근에 유한양행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또 최근에 바이오 되게 많이 빠질 때 그냥 이런 초록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보도자료 나오면서 그런 걸 좀 막아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제까지 증시로 봤을 때 시총 상위는 유한양행이 1위예요? 아니죠? 지금은 아니 현재 지금은 아니고 어쨌건 주요 기업들이 이제 앞서 나가는 대형 대장주들이 네네. 역할을 많이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장주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리스트업을 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앞으로 터질 만한 아이템들? 뭐 사실 요즘에는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들을 많이들 보시는데 네. 알테오젠도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J형 임상 3상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알테오젠. 많이 네,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 또한 가능성이 뭐 워낙 높다 보니 승인 여부는 뭐 많이들 의심할 여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 자체를 어느 정도 유효성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임상 진전만 된다면 승인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그렇죠. 적용이 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제 주가에 선반영됐다 뭐 이런 측면도 네.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재료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기가 왔다. 근데 그게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까지는 좀 방어적인 추세를 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 연초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기업들을 좀 꼽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SK바이오팜은 실적 때문에라도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네, 요즘에는 워낙 대형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너무 작은 기업보다는 그래도 1조 원 이상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해봤자 이미 지금 고금리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자금 조달 이슈 단기적으로 없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녹십자나 SK바이오팜이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은 워낙 대장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폭이 커지면 그냥 모아가는 그런 기업들로 어느 정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랑 ABL바이오는 연내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러 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기업 모두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번 달 혹은 연내에 통과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이제 ST팜이 좀 대표적으로 관련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찌됐든 FDA 승인을 받은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ST팜이랑 삼성바이오틱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두 기업이 생물보안법 수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얘기긴 한데 네. 이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제 사실은 뭐 세계 선두를 달리는 산업은 아니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트라이를 해보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K바이오 업체들이 현재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잘하는 건 아무래도 CMO, CDMO랑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시뮬러도 지금 대선 정책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뭐 카밀라 해리스든 누구든 가장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게 약간이나였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이나. 네, 그들이 가장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게 약간이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뮬러를 되게 밀어주는 형태예요. 정책 자체가.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시뮬러의 뭐 교차 처방도 가능해지고 있고 네. 바이오 시뮬러 자체에 대한 보험사들의 그런 지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오시뮬러 기업들이 이제 뭐 내년부터는 진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시뮬러 업체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죠.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니까 그렇지. 바이오 로직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게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뭐 이 투자자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도 각광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국가적인 지원도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서도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계속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